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월 달에 제가 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3월 달에도 각 보험사 10개 회사 티격마다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어느 회사가 가장 비싼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손해보험 10개 회사 비교 사이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유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돈을 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뭐 암진단금 1,000만 원일 때 어디 보험사가 싸고 비싼지 다 꼼꼼하게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저렴한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설계사는 시간이 없는데 각 회사 어떻게 10개 회사 다 꼼꼼히 암이든 내혈관, 심혈관, 수술비, 후유장애 어떻게 그거를 다 설계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M사가 수술비가 저렴하면 또 진단금이 비싸고, 또 K사가 진단금이 비싸면 수술비는 싸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아주 저렴한 곳으로 찢어서 가입을 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자, 기준일은 3월 5일이고요. 일단 요즘에 어린이 보험 시장이 좀 핫하니까 한 10세, 한 10살 이렇게 하고 남성, 네, 남성으로 한번 기준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무해지, 무해지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쪽으로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랑 표준체가 있는데 당연히 표준체로 할 거고요. 자, 어린이 보험. 그러면은 일단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뭐 10살은 거의 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후유장애 100만원, 예, 100만원 넣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아무래도 한 보험이 없으시면 한 5천 정도 하니까 5천만원 한 넣어보겠습니다. 뭐 암수술비는 뭐 요즘에 암수술비 잘 안 넣잖아요. 항암치료랑 뭐 뇌혈관 질환은 한 2천 정도, 아니 10살이니까 저렴하니까 3천 정도 넣어볼게요. 그 뇌졸중은 안 넣고 허혈성 심장질환, 아무래도 뇌혈관,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봐서 넣어볼게요. 이제 말기 심근전증, 그 말기 강경화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어요. 그 말기 강경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의 해석을 보면요, 영구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 근데 보험료 또한 그렇게 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한 2천 정도 넣겠습니다. 네. 그 질병 수술비 거의 어린이 보험은 30에서 50 정도 하잖아요. 한 30만 넣을게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저렴하니까 100만원 네 넣고, 요즘에 질병이랑 뭐 상해 입을 땅 안 내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저렴한 데는 67,000원 DB손해보험이고요. 그 매일차 제가 9만원 가장 비싸네요. 자, 20년간 납입을 했을 때 이제 두 개 다 차이점은 D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매일차지보다는 23,000원 정도 저렴하잖아요. 근데 20년간 차액이 546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상해 후유장애는 거의 다 보험료가 비슷해요. 근데 가장 저렴한 데는 아무래도 MG가 좀 더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암진단금은 5천만원 넣었을 때 일단은 보험료가 DB손해보험이 32,000원 눈에 띄게 저렴하죠.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저렴하고요. 근데 확실하게 암보험은 흥국화재가 저렴하네요. 흥국화재 보면 29,000원이죠 매우 저렴합니다. 아, 참 여기서 업데이트가 하나 안 내게 있는데요, KB손해보험이 이번 달에 한시적으로 15% 할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예, 대표님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지 15% 할인이 있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데, 예, KB손해보험이 지금 2월달, 3월달이 아니고 1월달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 할인이 안 된 거다. 자, 그러면은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고 했을 때 흥국화재가 정말 저렴하네요. KB손해보험이 15% 아무리 할인받았다 할지라도 흥국화재 정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은 일단 대장전 막내암 시에 딴 보험사한테 다 뒷코시에 뒷코드죠. 이럴 때 일반암이 아니고 유사암에 보장이 되고, C코드를 받아야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데, KB손해보험은 C코드나 D코드 모두 다 아무래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좀 보험료가 약간은 비싸다 할지라도 보장 혜택 면에서는 정말 갑오브 갑이라는 겁니다. 따봉. 자, 그래서 암진단금은 아무래도 흥국화재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뭐 DB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KB손해보험도 좀 이렇게 할인 적용받으면 뭐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손해보험도 좀 저렴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내지란 볼게요. 내지란은 DB손해보 역시 14,000원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흥국이 좀 싸진 않네요. 근데 현대상이 좀 저렴하다고 했는데 와, 현대상도 16,000원. 네, 그렇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밋밋하네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데가 흥국이랑 농협도 저렴하고요. 디비손해보험이 역시 고루고루 저렴하긴 하네요. 자, 뇌질환 심장질환은요, 일단은 뇌질환 수술비는 가장 저렴한 데가 2,000만 원이었을 때 아무래도 흥국이 가장 저렴하긴 하네요. 좀 브랜드나 보장 면에서 이게 보험 지급 면에서 약간 좀 부족하고 좀 소형에서 하고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회사에 있긴 한데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흥국화제가 진짜 저렴하네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2,000만 원일 때 가장 저렴한 데가 내혈관은 아무래도 수술비는 흥국화제가 저렴했는데 이제 심장질환은 또 비싸네요. 오히려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저렴한 데는 DB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자, 질병 수술비는요 30만 원일 때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2,800원 가장 저렴하긴 하네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일 때 4,200원 자 3,700원 현대상의 상해 수술비는 저렴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DB손해보험이 67,000원 예, 저렴하고요. 근데 가장 비싼 데는 여기서 보면 메리츠화재라고 했는데요. 메리츠화재 9만 원대 확실히 23,000원대 차이가 나네요. 예, KB손해보험도 여기서 15% 저렴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 7만 원대 초반 69,000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KB랑 DB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DB손해보험은 진단금 조금 넣고 그다음 수술비 그다음 3대 진단금이랑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는 KB손해보험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DK조합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DK조합이 저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20세 기준 한번 제가 해볼게요. 20세 딱 누르면 바로 그냥 돼요. 자, 20세 기준도 똑같아요. DB손해보험이 85,000원 매출화제가 113,000원 거의 보면은 뭐 얼마 돈이야 거의 28,000원 돈이네요. 그래서 일단 20년간 하면은 이제 670만 원 만약에 30년 납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30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0세도 역시 D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매출화제가 좀 비싼데 아무래도 145,000원 뭐 3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30세면 사망보험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일반상에 뭐 1억 넣었을 때 예,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데가 흥국화제가 가장 저렴한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상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MG랑 롯데도 저렴하네요. 그죠? 롯데가 저렴하고 DB손해보험은 근데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싸진 않네요. 좀 비싼 편이네요. 네,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도 1억 넣어보면 저렴한 데가 현대상이 확실히 저렴하네요. 예. 상해 후유장에 3%부터 저렴하고요. 자, 질병 후유장이 1억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 3,000만 원 네. 집어넣으면은 저렴한 데가 확실하게 롯데손해보험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DB도 저렴하긴 하지만 롯데가 가장 저렴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암수술비랑 항암치료비는 거의 안 되니까 그건 빼고 이제 빼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50대 기준으로 한 성인보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무해지 성인보험. 네, 성인보험에서 표준체. 자, 표준체를 했을 때는 가장 저렴한 데가 확실히 롯데손해보험이네요.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일반 상해 사망은 한 5천 정도 듣고, 네, 그리고 상해 후유장에도 한 5천 정도 듣게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에 솔직히 거의 안 넣고 50대가 안 넣잖아요. 암 진단금 한 3천 정도 넣고, 네, 나머지 안 넣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넣고, 네, 거의 다 뭐 20, 30대 넘어가면 거의 다 1,000만 원이니까 뭐 농협 손해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특판으로 지금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2,000까지 되지만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근데 1,000만 원으로 하면 나오니까 1,000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0만 원 넣고. 자, 이렇게 보험료 계산하니까 가장 저렴한 데가 확실히 롯데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매초화재는 어린이 보험도 그렇고 성인 보험도 그렇고 가장 비싸네요. 예, 차익은 거의 다 뭐 한 1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20년간 이제 나비패스트의 차익이 거의 49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무해지 보험으로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상해 사망은 가장 저렴한 데가 MG가 저렴하네요. 그죠? MG가 저렴하고 하나손해보험도 저렴하다. 자, 상해 후유장에는 5,000만 원 넣었을 때 뭐 1억까지 해서 똑같고요. 근데 롯데손해보험이랑 그 다음에 뭐 네, 롯데손해보험 그 다음에 메리치 하나손해보험 이 정도가 거의 저렴하고요. 반대로 흥국은 좀 비싼 편이네요. DB도 좀 무난한 편이긴 한데 비싸고요. 자, 암진단금은 3,000만 원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데가
보면은 확실히 훈구화재. 아까 어린이 보험도 훈구화재 저렴했는데 역시나 성인 보험도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외간인 담비 천만일 때 가장 저렴한 데가 일단은 훈구화재가 저렴하고요. NH농협, 그 현대상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 롯데도 저렴한 편이고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다. 18,000원, 19,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저렴한 데가 지금 보면 농협이 확실히 저렴하네요. 6,900원. 나머지는 8,000원대인데 여기는 어디야? 하나손해보험이 12,000원. 완전 대박이네요. 비싸네요. 내외과 허혈성 수술비가 저렴한 데는 이제 2,900원으로 좀 DB손해보험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도 저렴하고요. 네, 15% 적용되면 더 저렴하겠죠? 네. 그리고 15%니까 12만에서 15%면 거의 12,000원, 15,000원대인데 15,000원 내려가면 뭐 확실히 예, 롯데 손해보험 이상으로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 손해보험이요. 이번 달은요, 한시적으로. 15% 할인된 거는 이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요. 그래서 일단은 1월달 기준인데요. 일단 15% 할인되면 KB랑 롯데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상해소득비도 역시 50만원대 나머지 다 저렴한데 여기 어디야? 현대상이랑 훈구, 그 다음에 롯데가 저렴하다. 네. 자, 그러면 유병자를 한번 50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해보면, 일단 가장 저렴한 데는 유병자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요. 반대로 하나손해보험이 19만원. 거의 5만 9천원 차이인데, 20년간 하면 거의 얼마야? 거의 1,400만원. 또 대박이네요. 정말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 뭐 설계사분이 이 영상 저번 달에 찍고 나서 이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저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설계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뭐 따로 이걸 장사하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고객님들한테 저희 보호망팀, 저희 보호망은 뭐 다른 데서는 솔직하게 뭐 농협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이제 고객님께서 농협은 어디 유튜버, 또 뭐 DB는 어디 유튜버, 그리고 뭐 KB손해보험은 뭐 블로그 카페 해가지고 서로 비교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10개에다 쫙 비교가 되니까 제가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진짜 맞거든요. 가입 설계하다 보면 그 내용과 이 프로그램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이니까 그냥 뭐 10초 안에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 안보험 원하세요? 어디가 가장 저렴합니다. 내외간 허혈성 수술비 뭐 원하세요? 어디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 한눈에 쉽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MG나 아니면은 뭐 롯데가 저렴하다 그럼 그때 설계서를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싹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간단한 정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시피 제가 프로그램 자랑하는 게 아니고 NH농협 13만원대 한화 19만원 거의 6만원 차이면은 20년간 하면 거의 1,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 막연하게 보장 내용 좋아서 가입하시다가 진짜 눈앞에서 코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 보면 여기 58,651원 있잖아요. 20년간 하면 요 금액이에요. 1,400만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제가 지금 레이차 경차 끌고 있는데 레이차 한 대 값입니다. 1,4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나 무턱대고 그냥 가입하시면 진짜 안 좋으니까요. 제가 하나손해보험을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이 저렴할 땐 저렴하고 좀 전에 매치가 비쌌잖아요. 근데 꼼꼼히 비교해서 암보험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특약마다 찢어서 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 회사로 가입을 하시되 통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협이 가장 저렴했잖아요. 근데 농협이 암보험은 솔직히 뭐 좀 비싼 편이에요. 61,000원 이제 훈구화재 저렴하고요. 근데 이제 뇌질환이 좀 저렴한 편이고 심장질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수술비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비싼 편은 아무 솔직히 비싼 편인데 심장질환이랑 수술비는 저렴하니까 분리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묶어서 가입하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60세 한번 볼게요. 60세면 오히려 삼성화재가 비싸고요. 하나손해보험이 좀 가장 비싸고요.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네요. 그래서 차액은 10만 1,000원. 20년 갈 때 정말 소한테 한 대 값이네요. 2,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담보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시고 가성비 대비 아주 좋게 설계를 원하신다면 누구 찾으시라고요? 유튜버에 보호망 검색하시면은 제가 한 방에 설계서부터 가입,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까지 신경을 다 한 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진짜 꼼꼼하게 비교하면 정말 1,400만 원, 그리고 뭐 2,400만 원, 정말 차 레이나 아니면은 진짜 소나타 더 이상 진짜 그랜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험은 항상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참! 알람,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